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과연 몇 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직업이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침투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미래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챗GPT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이 논문을 작성하고 코드를 짜며 심지어 창작활동까지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 AI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OpenAI에서 출시한 딥리서치 기능은 불과 몇 분 만에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수개월 동안 해야 했던 작업을 AI가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기존의 직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연구자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AI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래 직업의 변화, 사라지는 일자리 vs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 미래학자들은 AI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입력 및 분석 업무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단순 회계 및 금융 업무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대체 가능. 고객 상담 및 서비스 챗봇과 AI 상담원 이미 도입됨. 단순 프로그래밍 AI가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시대. 번역과 AI 번역 기술의 급속한 발전. 하지만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협업하는 직업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 AI 아트 디자이너, AI 기반 마케팅 전문가, 데이터 윤리 및 AI 관리 전문가, AI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기술 융합 전문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 우리가 길러야 할 필수 역량.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과 미래 문해력입니다. 1.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AI 시대에는 직업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실패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했습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 문해력. 과거에는 문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래 문해력은 변화를 읽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네덜란드 석유 기업 로얄 더치셸은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한 덕분에 경쟁사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미래 문해력입니다. 결론,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세요. 변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 문해력을 기르세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한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울리였습니다.